저는 제목이 좀 세죠. 아, 제가 고2 때 처음으로 친구네 집에서 생일 파티, 생파를 하는데 네. 쫙 모여서 그 적과의 동침이라는 걸 봤어요. 근데 그게 그 배드씬을 처음 본 건데 네. 줄리아 로버츠가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아프고 힘든 거구나. 그리고 본 게 옷보다는 원이었어요. 옷보다는 원이었어요. 아, 굉장히 선택이 힘들었다. 오, 거기에서 제가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된 거죠. 아, 남자는 이때까지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게 또 있구나. 그리고 나서 속설을 믿게 된 거죠. 사실 누가 뭐 그 당시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지. 속설이 야야야야 남자는 코래 코가 커야 뭐 딴 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막상 까놓고 보니 뭘까? 아 이건 속설은 속설일 뿐 과학이 아니구나. 아 나 이거 어떻게 사나. 근데 관계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실제 의학적으로.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남자 요도 해면체하고 코에 있는 조직이랑 똑같이 같이 있어요.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없어지거든요. 정상적인 사람들은. 또 나는 그 질환 중에 하나인데 남자가 불임인 남자가 있는데 그 칼만스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불임인데 이 사람은 냄새를 못 맡아요. 오. 그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관련이 있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네, 지금 생각했거든요. 코끝이는 사실은 지역에 따라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코가 제일 낮고 작잖아요. 그것은 날씨가 더우니까 그 온도 히터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저 북유럽이 코가 제일 길고 뾰족하잖아요. 추운 지방은 밖에 온도하고 신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코가 히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콧구멍에 네, 넣었다가 들어가요. 그렇게 해야 이제 온도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코 크기가 중간이고 그래서 사실은 코 크기가 거기 사이즈. 그쪽 박사님 관계 없다고요? 관계가 별로 없다. 아, 나 보여드릴 수도 없고 관계 없다.